아저씨, 정신이 드세요? 여기 어디예요? 아저씨 아가씨 누구예요?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. 의식이 돌아오셨어요. 지금 의사 선생님 모시러 가요. 뭐? 경호수가 의식이 돌아왔어? 정말이야? 경수야 살아났구나. 경수야. 아주머니 누구세요? 제가 왜 여기 있죠? 경수야. 누구신데요?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? 경수 씨가 의식이 돌아왔다고? 근데 아직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았나 봐. 사람을 몰라본대. 영신을 몰라본대. 정말이야? 그래도 의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. 그렇게 몇 년 세월 누워있었으면 어쩔 뻔했어. 정경수 씨, 여기 왜 왔는지 기억 못하겠어요?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. 억지로 기억을 돌아오게 하려고 스트레스를 주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.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지켜봅시다. 그래도 다시 돌아오셨구나. 고맙다. 고마워. 어머니라고 하셨죠? 그래, 엄마야, 엄마. 엄마 못 알아보겠어? 엄마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? 저 아가씨는 누군가요? 간병인 아가씨야. 간병인이요?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던데. 한동안 간병을 해서 정이 들어서 그냥 다정하게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야. 간병하다 보면 정든다고 하더라고. 미스김, 나 좀 봅시다. 이제 너 내 아들 인생에서 빠져. 사장님, 이제 저 아이 기억 속에 넌 없어. 물론 나도 없지. 없으니까 다행 아니냐? 그토록 자기를 낳은 생모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저 아이 속이 어땠겠니? 사장님,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들로 데리고 살 거야. 다시 그 구질구질한 밥집으로 저 아이 돌려보낼 생각 없어. 널 키웠다는 기억 때문에 널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놓지도 못하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니. 너와 나 그리고 너희 엄마의 악연 속에서 제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견뎠겠어. 이제 저 아이 기억 속에 그런 진절이냐는 악연 같은 거는 없어졌어. 너만 빠지면. 사장님, 쟤 널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걸었던 애야.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널 키워준 것도 부족해서 너 대신 죽으려고 기꺼이 목숨을 던졌던 애야. 지금이야말로 저 아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시간이다. 강 회장, 어차피 제가 내 아들인 걸 용서했어. 제가 강 회장 양자가 되는 걸 싫어했지. 강 회장은 원래부터 쟤들 좋아했어. 너도 알지? 어떻게든 강 회장 설득해서 쟤 아들로 받아들이게 할 거야. 그래서 부잣집 아들로 살게 해줄 거야. 너만 없으면 돼. 너만.